현재 모양이 어떻게 되죠? 현재 모양은 have, pp야. 아세? 물론 3인칭 단수일 때 뭘 써? s를 쓰겠지. 아세? 그리고 다시 어떨 때 쓰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을 나타낼 때 네, 뭘 쓰는 거야? 현재 완료를 쓰는 거야. 같이 봐봐. 요 차이만 먼저 설명하면 돼. I lost my pen 한 거죠. 나는 나의 펜을 잃어버렸다. 과거지. 만약에 내가 이걸 I have lost my pen 하면 나는 나의 펜을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지금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뭔지 알겠니? 의미가 달라. 위에는 그냥 과거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이때는 과거 잃어버렸지 없다는 얘기야. 어떤 차이인지 아니?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다시 현재 완료는 언제 나타난 거라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ago, yesterday, last 같은 과거 표현과는 뭘 쓸 수 없다. 현재 완료는 쓸 수 없다. 과거 표현과는 뭐랑 써야 돼? 과거 시제랑만 써야 돼. 그치?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가지 나눠놓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게 별로 재미없긴 한데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완료, 경험, 결과, 계속도 나눠놔요. 그쵸? 근데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 중요하다. 네, 다시 밑에 완료는 그렇다 치고 밑에 오면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주도에 세 번 가본 적이 있다죠. 그치? 요거랑 조심해야 될 게 요건데 봐봐. Have been 뜻이 뭐라고요?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Have gone to는 뭐뭐에 가 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에 갔다 온 적이 있죠. 지금 어디 있니? 한국 있죠. 이때는 그들은 일본으로 가 버렸다 했지. 지금 어디 있죠? 일본에 있죠. 의미 다르지? 그 위는 경험이라고 하고요. 가본 적이 있으니까 이거 뭐야? 결과야. 과거에 가서 그 결과 지금 거기에 있다. 이해되니? 좀 복잡하니? 그 다음에 계속 뭐냐면 우리는 서로서로를 2년 동안 알아왔는데 계속 알아온 거지. 그치? 근데 아까 했던 비슷하죠? 내가 나의 핸드폰을 과거 잃어버려서 그 결과 없다. 지금까지도 없다죠. 맞죠? 이렇게 완료 경험 결계에서 나눈다. 그치? 아, 현재 완료 부정문은 현재 완료 뒤에 나시 붙어요. 그래서 have not pp 쓰거나 아니 이렇게 쓰죠. has not come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과거분사 우리 외우는 거 pp는 과거분사 얘기하는 거지. 여기 빼나 기억나시죠? 음은 어떻게 나와? have 주어 pp지. have you seen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부정문과 음은 어순 아셔야 되죠. 네, 1번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전에 그 여배를 본 적이 있다. 1번부터 해볼까? 뭐죠? have seen. 나는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사이에 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경험이지. 내 생일이 이미 지났다. has? 왜? my birthday. 3인칭 단수니까. 오, 훌륭하십니다. 이거는 경험이고요. 이미 지났다니까 완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콘서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작하지 않았다. has not started. has not started. 나시 뒤에 본다고 했지? 네. 아직 이것도 완료고요. 그 다음에 4번. have stayed. have stayed. 해석하면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 2010년 이후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지. 계속이고요. 그 다음에 have 다음에 주어 나오고 뭐 나와야 돼? 과거 return 나와야 되니까 head pp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럼 뭐 나와야 돼? 그들이 돌아왔었니? 그들의 홈타운의 고향이. 그 다음에 6번. 생각할 필요 없는 게 have와 has 차이잖아. 네. 어떤 차이야? has. has 왜 주어 3이지 않습니까? has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쌤은 인도에 가본 적이 없다죠.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됐지? 네. 네, 들어갑니다. 아, 지금 너무 분위기를 노는 쪽으로 막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맞죠? 요즘에 아주 쉬고 놀고 이런 거 재미 들린 것 같아. 네, 1번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불러보자. 어떻게 해야 되니? have seen. have seen. 그 다음에 2번. have eaten. 그치? 그래서 3번. have. write. spelling. r. r. 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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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 다음에. have. have. rained. rained. 그치? 그 다음에. have. visit. Teed. Teed. 그죠? 그 다음에 have. Played. Played. 규칙 변화죠? 네. 네. 그 다음에 have. Gone.
gone. Have arrived? 아닌데요? Arrived? 규칙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have? Have read. 과거형 스펠링 똑같아요. 발음이 다르죠. Have read. Have been. Been. Have learn it 형태 보죠. 다시 여기겠습니다. 불규칙변화 다시 여깁니다. 아닙니다. Learn land. Learn 이에요.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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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r. Spelling D R I V E N.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어, 네,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완료 모양 다시 볼게요. 네, 루나는 전역사를 막 끝냈다. 루나 has just finished. 완료죠. 그 다음에 소프가 벌써 도착했다. 어? 아니죠. 다시 has already 아까 했잖아. arrived. 규칙 변화지. 그죠? 완료죠, 이것도. 그 다음에 우리 몇 달 동안 서로 알고 지내왔다.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few. 그죠? 네, 얼마도 계속이죠, 이건. 네, 그 다음에 4번. 그녀는 새 휴대폰 잃어버렸다. She has lost. 그치? Her cell phone. 그치? 네, 잃어버릴 수가 없다. 결과죠. 그 다음에 나는 저렇게 높은 건물을 본 적이 없다. I have. 네. Never. CFP 형태. So는 과거고. Seen. 그치? 네. 너는 내 블로그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Visited. 어, visited. Spelling TTD. 그치? 근데 이좀그 TP 안 되는데 그 단모 단자 하는데 여러 두 개에 뭐 자음이 두 개가 안 붙는 게 있잖아요. 안 붙는 경우도 있지. 그죠? 네, 그 다음에 BT도 그냥 BT하고 ED 쓰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은. 그치? 네, 그 다음에 과거 나는 어제 숙제를 했다 하면 I had. 아니죠. Had. 어제 했다. 어제. 시제를 뭘로 써야 돼? 과거로 써야 되겠지. I did. My homework. 이때는 나는 막 숙제를 다 했다. Have just done my homework. 그치? 사이 있니? 어제 하고 이건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 막 끝났다는 얘기지. 완료죠. 엔딩 어젯밤에 내게 전화했다. 전화했다. 전화하다. Called me last night. 내게 아직 전화하지 않았다. Has not called. 그치? 로라는 5년 전에 거기서 일했다. 로라 워크드. 워크드. 5년 동안 거기서 일해왔다. Has worked. 너는 그 책을 읽었니? Did you read the book? 너 그 책을 읽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read the book? 그치?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은 그때 바빴다. The workers. 그때는 과거잖아. 뭐죠? Work. Busy. 비동사. 네. 그들은 그때로 계속 바빠왔다. The workers. Workers 복수인데? 복수. Have. 비동사의 PP 형태. Have. 어? 어, 뭐 과거고요. PP. 비동사의 PP 형태 뭐죠? Have. been. 알지? 어, 다시 외운다. 알지? 어쩔 수 없어. 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9단 외우고 영어 하셔야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9단 외우고 수학해야지. 그 예술가는 2010년 이후 이래로 런던에 살았다. The artist
practiced have 안 되지 안 되지 아 has 안 되지 has 어. lived 과거 지금 산 거죠 계속 계속이죠 나는 5개월 동안 기타 연주해왔다 have played 계속이죠 5개월 동안이니까 그녀는 독일로 가버렸다 has go-fp 형태 gone has gone go and gone 결과죠 지금 어디 있어? 네, 독일에 있죠 데니는 여행 해외에 가본 적이 없다 has not traveled 아, traveled 어, 그래도 되는 게 뭐 been 써도 되고 have not been abroad 여기서 travel 써도 되는 거 아, 여기 있구나 단어가 어, 있는 쓰 traveled 이렇게 되게 아세요? 네, 이거는 뭐냐면 경험이죠 영어를 외국에 가본 게 없는 거죠 현재로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시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배울 보겠습니다 나의 남동생은 지난 토요일부터 아프다 My brother has been sick since last Saturday 그들은 여행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They have not returned from the trip yet 메리는 고양이 한 마리를 3년 동안 키워왔다 Mary had a cat for 3 years 기차가 여기서 출발했나요? Has the train left the station 이렇게 하겠죠? 문표까지 써야 되고 나는 전에 멕시코유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I have never eaten Mexican food before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지우가 어순은 많이 좋아졌어 그치? 좀만 외우는 거 좀 하면 될 것 같아 아버지가 막 전구를 교체하셨다 My father has changed just change 안 되죠 change the light bulb 이제 시온은 지금까지 그 박물관을 여러 번 방문했다 시온 has visited the museum many times until now 이렇게 하거나 다시 이렇게 생겨죠 너는 미술 마술쇼를 본 적이 있니? Have you ever CAPP 형태 seen a magic show 하고 물음표 론은 결코 에펠탑을 본 적이 없다 론 has never seen the Eiffel Tower 우리는 오랜 시간 이날을 기다려왔다 We have waited for this day for a long time 네, 여기 있죠 다시 현재로 뭐라고? 현재로 모양은 have pp나 has pp고요 언제 쓰는 거라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내 쓴다 그리고 부정형의 모양은 그리고 완료 경험 결과에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have not pp 음문의 형태는 have 주어 pp입니다 됐어요?